뭐하러 왔어요? 혈액이 생기. 옛날 국 타고 저거 어쩐답니까? 주소 보고 쫓아다니는 거 아니고. 여기 40분이나 그렇고. 뭐하러 왔어요? 정말 알아도 너 땡발 처음 온 사람 몇차라요? 잠깐만 기다려. 아니. 도락적길 258번지 맞나? 도락적길 여기다 여기 258번지. 도락적길 258번지. 여기는 254잖아. 여기 254라 적혔잖아. 254로. 258? 254로 적혔잖아, 254로. 아이씨. 뭐, 밑으로 가야 돼요? 뭐. 도락적기 254번지 찾아놓고서는. 네. 잘못 써가지고는. 258. 네. 아, 여보세요? 팔이 안 나오구만. 네. 잠깐만. 어디 갔어? 네. 안 나오잖아요, 지금. 네. 도락적기 258. 내가요? 소개했지, 미남녀. 난 자가용 안 끌고 다니는데? 네. 그런 것 같은데? 네. 매달 며칠 날요? 2월 25일. 어디에요, 근데? 도락지기 254번지 됐구나. 보통 농협에서 왜 그걸 전화해야 돼요, 저한테? 네, 밑으로 내려가는 길이 있대요. 예. 네. 내려가 봐요, 한번. 네. 258번지가. 도면 2인인가 보네. 네. 네. 왜 쳐다봐요? 어? 왜 쳐다봐? 어? 네? 왜 쳐다보냐고. 아까 뭘 하길래 보상이라고. 새끼야, 왔으면은, 네, 왔다고 용건 말해야지. 나머지 불쑥 와가지고는. 가계부요? 예. 새끼야, 예.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얘기를 하든지. 아니, 그냥 왔다가 네 집, 여기가 뭐 네 집이냐? 왔다 아니야, 가게? 그 뭐냐. 그 중앙농협이 아니냐? 아유. 중앙이 아니고. 모르니까 그러지! 예, 중앙이 아니고요. 중앙에는 지금 이미 문 닫았어요. 그렇고요. 저희도 마찬가지고. 니가! 가재부문을 가져놨다면 되죠. 니가 먼저! 니가라니! 남의 집 왔으면 새끼야! 그 뭐냐, 거기. 니가 먼저 남의 집 왔으면은! 나는 거죠. 나 들어갈게요. 예. 수납. 내 새끼야, 니가 내 앞에까지 들어왔잖아! 내 앞 집까지! 거기서 하는 거야. 여기서 전달하든지! 아니요, 거기 여기서는 안 하는데 바로 옆인데. 예. 인지 알고! 5시 한두 번 열어봐야지, 한두 번! 네. 남의 집 오는 때는 항상 전화를 하고 네. 와야지. 한두 번? 전화를 하고 왔잖아요. 새끼 여기 와가지고 전화를 해가지고는. 그거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하지 마요. 함부로? 새끼야, 네가 먼저. 나가 네 새끼니. 그래, 새끼야. 내 새끼다. 1억도로 혹시 일방식. 개새끼가. 형님아, 이 사람이 죽여라. 개새끼야. 태양열인가? 그거 아까 뭐라고? 그니까 물어주라고? 예. 넌 죽여버린 개새끼야, 내가 나중에. 네 새끼까지. 똑바로 살아, 자식아. 개새끼야, 니, 손자, 손주까지 다 죽여버려, 개새끼야, 니는. 니가 똑바로 살아, 자식아. 아이, 죽여버려, 진짜, 개새끼. 미쳤냐, 개새끼야? 에이, 개새끼. 새끼야, 남의 집 올 때는 항상, 얘기를 하고 와, 미리미리. 가고, 욕구를 갖다 말을 정확하게 말하고 나서. 여보세요, 말 똑바로 했죠, 말 똑바로. 새끼야, 니가 먼저. 욕을 하지 말고. 먼저 와가지고. 욕을 하지 그러니까 말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내 가르쳐 주는 거야. 남의 힘이 올 때는. 그럼, 이게 자기 말을 해야지. 새끼야, 다, 개새끼야, 니가. 새끼야. 야, 먼저 내 집까지 들어와가지고, 내 앞에까지, 내 집까지, 내 문 앞까지 들어왔잖아. 먼저. 사람이 살려보면 잘못 들어왔잖아. 새끼야, 내가 봤잖아. 내가 내려온 거를. 내려온 걸 봤으면은. 나한테 어, 먼저 얘기를 해. 허락을 맡아야 될 거 아니야, 허락을. 당신, 여기 사는 게 어쩐지. 개 새끼야, 여기에서, 나 말고 누가 사겠냐, 여기서. 새끼야, 싸가지가 없는 것들이 탁. 그러니까 맨날 이제까지 너희들이 하는 거야, 니들이. 동놀이는, 새끼들 동놀이는 하는 게 이제.
병신 같은 새끼들이. 알았어, 개새끼야. 나는 군소리 이런 분들도 다 지랄한다 그래. 사과지 없는 새끼. 다음은 법장과 불자 봉정이 있겠습니다. 먼저 법장은 윤하 영선스님께서 봉정하겠습니다. 뭐 하러 왔어요? 옛날 군타고 저거 어떻게 한답니까? 주소 보고 쫓아다니는 거 아니고 여기 40분이나 그렇고 뭐 알았어요? 정말 알아도 너 생방 처음 온 사람이 아니잖아요. 잠깐만 잠깐만 기다려. 아니 도락잡길 258번지 맞나? 도락잡길 여기까지 여기 258번지 도락잡길 258번지 여기는 254잖아 여기 254로 적혔잖아 254로 258? 254로 적혔잖아 254로 아휴 뭐 밑으로 가야 돼요? 뭐 도락잡길 254번지 찾아놓고서는 네. 잘못 써가지고는. 258. 네. 아, 여보세요? 팔이 안 나오구만. 네. 잠깐만, 주소가, 잠깐만. 어디 갔어? 네. 안 나오잖아, 지금. 네. 도락잡기 258. 내가요? 소개했던 미남녀. 난 자가용 안 끌고 다니는데. 예. 네. 그런 것 같은데. 예. 네. 매달 며칠 날요? 이거 찾아가야 돼. 2월 25일. 어디에요, 근데? 도락지기 204번, 8번지 됐구나. 보성 농협에서 왜 그걸 전화해요, 나한테? 네, 밑으로 내려가는 길이 있대요. 예. 네. 내려가 봐요, 한 번. 네. 258번지, 이거. 도면인인가 보네. 네. 네. 왜 쳐다봐요? 어? 왜 쳐다봐? 어? 네? 왜 쳐다보냐고. 아까 뭘 하길래 보소문 새끼야 왔으면은 왔다고 용건 말해야지 나머지 불쑥 와가지고는 가계부요? 예 새끼야 예.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얘기를 하든지 아니 보소문 그냥 왔다가 니집 여기가 뭐 니집이냐? 왔다 그냥 가게? 그 뭐냐 그 중앙농협이 아니죠? 나 아요 중앙이 아니죠? 모르니까 그러지 예 중앙이 아니고요 중앙에는 지금 이미 문 닫았어요 뭔 여긴 그렇고 저희도 마찬가지고 니가, 니가 먼저, 니가라니, 남의 집 왔으면 새끼야! 그 뭐냐, 거기, 니가 먼저 남의 집 왔으면은, 하는 거죠. 나 들어갈게요. 수납, 수납. 내 새끼야, 니가 내 앞까지 들어왔잖아, 내 앞 집까지. 거기서 하는 거지. 여기서 전달 하든지. 아니요, 거기 여기서는 안 하는데, 바로 옆인데. 예. 뭔지 알고, 5시, 한두 번 여봐봐, 한두 번? 네. 남의 집 올 때는 항상 전화를 하고 와야지. 한두 번? 전화를 하고 왔잖아요. 새끼 여기 와가지고 전화를 해가지고는. 그거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하지 마요. 함부로? 새끼야, 네가 먼저. 나가 네 새끼. 그래 새끼야, 내 새끼다. 이렇게도 혹시 개 새끼가. 성진아, 쌤이 죽여라, 개 새끼야. 그러니까 물어주라고? 예. 넌 죽여버려, 개 새끼야, 내가 나중에. 네 새끼까지. 똑바로 살아, 개새끼야. 개새끼야, 니, 손자, 손녀까지 다 죽여버려, 개새끼야, 니는. 니나 똑바로 살아, 새끼야. 아이, 죽여버려, 살아, 개새끼. 미쳤냐, 개새끼야? 에이, 개새끼. 새끼야, 남의 집 올 때는 항상, 얘기를 하고 와, 미리미리. 가고, 욕을 갖다 말을 정확하게 말하고 나서. 여기 있어.
말 똑바로 했죠. 말 똑바로. 새끼야, 네가 먼저. 네가 말고, 먼저 와가. 욕을 하지 그러니까 말고. 전부 내 가르쳐 주는 거야. 남의 힘이 올 때는. 그럼. 이게 무조건 말을 해야지. 새끼야, 다 개새끼야, 네가. 새끼야. 내가 먼저 내 집까지 들어와가지고 내 앞에까지 내 집까지 내 문 앞까지 들어왔잖아. 먼저. 사람이 살라고 잘못 들어왔어. 새끼야, 내가 봤잖아. 내가 내려온 거를. 내려온 걸 봤으면은. 나한테 먼저 얘기를 해. 허락을 맡아야 될 거 아니야, 허락을. 당신이 여기 사는 게 어찐데, 나 개새끼야, 여기에서 나 말고 누가 사겠냐, 여기서. 새끼야, 싸가지가 없는 것들이 탁. 그러니까 맨날 이제까지 너희들이 나는 거야, 니들이. 동돌이나, 새끼들이 동돌이나 하는 게 병신 같은 새끼들이. 알았어, 개새끼야. 나는 군소 이런 것들도 다 지나온다, 그래. 싸가지.